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됐는데 한 1년만 더 다니면 돼요.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났대요. 그러면은 조기 수령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만약에 그 재정 고갈의 위험성이 있다면은 조기 수령을 하겠죠. 근데 그 조건이 1년 넘었어요. 9년이 된 상태고 1년 안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최근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 수급 연령부터 알아볼까요? 1965년생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이때 받으면 정상연금이라고 하고요. 최대 5년 앞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 또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최근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총 수급자가 2012년 32만 명이었는데 20년 2배 증가한 67만 명이 됐고요. 21년 71만 명, 지난해에는 7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은 올해 85만 명을 넘고 2년 뒤에는 10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월 받는 연금액이 깎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이고요. 예를 들어 65세 정상연금을 월 100만 원 수령한다고 하면 5년 빨리 받으면 30% 줄어든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5년 늦게 받으면 36% 늘어난 월 13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금액 손실에도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퇴직 후 3년에서 5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3세입니다. 또 2033년에는 65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 62세인 사람들은 지난해 기준대로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밀리면서 이를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조정에 대한 불만 등도 이유로 꼽힙니다. 또한 퇴직하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는 건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조기 수령을 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수령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언젠가는 연금 지급액이 높아져 피부양자 자격에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기 노령연금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0년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55세 이상 퇴직자가 2023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 월소득이 28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조기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월소득이 286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또 이 시기에 받은 조기 연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기 노령연금을 택해서 받다가 마음이 바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알던 뉴스였습니다.